부정어 다음에 비교급 그리고 원급은 최상급의 의미를 갖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노원, 나싱, 노와더 단수명사 전부 부정어입니다. 부정어 다음에 비교급 혹은 원급이 오면 최상급의 의미가 됩니다. 비교급이 오면 무엇보다 무엇한 것 혹은 사람은 없다. 원급이 오게 되면 무엇만큼 무엇한 것 혹은 사람은 없다. 이런 의미가 됩니다. 따라서 최상급의 의미가 됩니다.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. 노 어더 시티 인 코리아 이즈 라저 댄 소울. 한국에 있는 다른 어떠한 도시도 서울보다 크지 않다. 즉 서울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죠. 라저 댄 비교급입니다. 이 부분은 원급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 원급으로 나타내면 as large as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. 이것 자체가 최상급의 의미입니다. Seoul is the largest city in Korea.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다음에는 never 비교급은 최상급 플러스 명사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절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I have never drunk better beer than this.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맥주를 마셔본 적이 없다. 이것이 가장 내가 마셔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맥주다. 그 말이 되는 거죠? 자,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? This is the best beer. 이것이 가장 좋은 맥주다. 내가 지금까지 마셔본 것 중에서 그래서 관계대명사 저를 이용했습니다. That I have ever drunk. 또 다른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. I have never met a kinder man than him.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친절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. 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친절하다.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.